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해 그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머물렀지요. 한편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초조해졌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모세가 살아있기는 한 걸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갔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자 아론은 그들에게서 금을 모아 경배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를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리라. 모세가 간청했어요.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약속한 모든 땅을 그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갔어요. 그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 다가가자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이 보였어요. 화가 난 그는 손에 있던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부수어버렸답니다. 왜 그들을 이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어요. 다음날 모세는 여러분을 위해 속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벌하실 거라면 저도 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그 죄로 인해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셨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계속해서 만나시며 하나님의 법과 여러 규칙을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가 깨뜨린 돌판을 대신할 돌판을 두 개 더 만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그러나 벌을 없애주지는 않을 것이다. 모세는 땅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호와여,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중재자, 즉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속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겐 더 나은 중재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